이거는 어떤 일의 결과에서 우리가 만약에 실패를 했어. 근데 실패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게 누구 탓하는 거야? 내 탓. 남 탓하는 거지. 내 마음이 가장 편한 거. 남 탓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하잖아. 너무 이기적이냐? 그치. 맞아. 이기적이긴 한데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다는 거야. 너네가 만약에 시험 못 봤어. 그러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험 문제가 어려워. 뭐 선생님이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탓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거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탓하기 쉬운 건 내가 아니라 불공정한 과정. 이 대회에 뭔가 이상했어. 이거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과정에 대해서 탓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정한 과정과 불공정한 과정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네, 그거에 관한 그림이에요. When we get an unfavorable outcome, unfavorable 하면 약간 불리한, 좋지 않은 이런 결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리한 결과를 얻었을 때, in some ways, the last thing we want to hear. 우리가 듣고 싶은 가장 마지막의 컷. 이게 뭘까, 얘들아?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듣고 싶은 말이라는 건 내가 듣고 싶다는 거야, 안 듣고 싶다는 거야? 듣기 싫은 듣기 거. 싫다는 얘기지. 어? 왜? 어때? 클린이 얼마나 남았지? 클린이 얼마나 남았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듣고 싶다는 건 내가 듣고 싶지 않다란 얘기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뭐냐면 어떤 면에서 인서메이스가 어떤 면에서 어떤 방면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뭐냐면 that the process was fair. 과정이 어땠다? 공정했다. 과정이 공정하면 좋은 거잖아. 근데 어떻게든 남 탓을 하고 싶으니까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 문제 오류 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좋잖아. 내가 그 문제 틀렸는데 오류였대. 좋지? 그 얘기야. 그래서 그리고 얘들아 여기 as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SNS가 어떤 형태로 쓰인 거냐면 보어가 도치된 거예요. 맨 앞으로 여기 뒤에 있던 보어가 요 앞으로 옮겨간 거고 이렇게 보어 도치가 됐을 경우에 여기가 원래 NO 라는 뜻인데 as로 바꿔서 쓴 거고 의미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as가 나와 있을 때 이 사이에 형용사, 명사, 부사가 들어와 있고요. 뒤에 주어동사, 문장이 나와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앞으로 도치된 경우인 거지. 이때 이 as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해요. 동우랑 같이 전 뜻으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불리한 결과 그리고 불공정한 과정의 결합이 outraging 분노를 불러일으키지만 그렇지만 여기 문장 이해됐니? 뭐 여기까지 해석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하면 돼. 여기까지 해석한 다음에 그러니까 불리한 결과 그리고 불공정인 과정의 결합이
분노를 불러 일으키지만 얘가 부어니까 여기까지 같이 문장 쭉 해석해 주면 돼. 근데 이지만만 붙여주면 돼. 이해가니? 그죠? 괜찮아 이제? 그러니까 그 이지 뒤에 원래 저게 부어인데 도치 때문에 애지 앞으로 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문장처럼 그냥 해석해 준 다음에 이지만만 붙여주면 돼. 이 결합은 also brings with it. 얘들아, bring이라는 동사는 with it을 종종 그냥 같이 세트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게 목적어라고 보면 돼. 또한 뭐도 가져온대요? 위로 보상? 위로의 상을 가지고 온대요. 즉, the possibility of attributing the bad outcome to something other than ourselves. 가능성인데요. 어떤 가능성이냐면 나쁜 결과에 무언가가 기여했을 거라는 가능성. Other than ourselves.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다른 것이, 우리보다 다른 것들이 더 그 나쁜 결과에 기여했을 거라는 가능성.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야, 이주야?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러니까 얘들아, 불공정한 과정이 어때? 과정이 불공정하면 어때? 네. 화가 나지. 근데 화가 나. 그러니까 그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건데, 근데 과정이 안 좋았다라고 하면 내 결과에 대해서 조금은 위안할 수 있게 되잖아. 내 잘못이 아니라 과정이 잘못된 거였구나 하면서. 그래서 그게 위로의 상이라는 거야. 거기서 조금 위안이 된다는 거지. 불공정한 결과가 위안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화는 나지만. 만약에 나쁜 것만이면 화는 나는데. 그러니까 봐봐, 이주야, 너가 시험에 만약에 2등을 했어. 근데 너는 1등 하고 싶어. 그럼 짜증이 나잖아. 그치? 너가 하고 싶은 1등을 못 맞았으니까 짜증 나잖아. 결과 마음에 안 들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약간 비리가 있었던 거야. 좀 비리가 있었어. 그러면 아, 짜증은 나. 너무 화는 나. 근데 내 잘못이 아니라 그 비리 때문이구나 하면서 조금 위안이 생기는 거지. 더 빡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 대한 화가 덜 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못한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무슨 말이지 얘가? 그래서 그 불공정한 과정, 마음에 안 드는 결과, 이게 나쁜데, 기분 나쁜데, 근데 어느 정도 좀 위안도 된다는 거야. 위로의 상이 된다는 거죠. 그 위로의 상이 뭐냐면, 어떤 가능성이냐면 나쁜 결과가 내가 아닌 다른 것에 기여를 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그 나쁜 결과에 내가 아닌 다른 애들이, 다른 것들이 더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그 위로의 상이라는 거죠. 나, 내 잘못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잘못한 거다, 다른 게 문제였다, 그거에 조금 위안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얘가? May reassure ourselves by believing that our bad outcome had little to do with us and everything to do with the unfair process. 우리는 뭐 할 거예요? 안심시킬 것이다. 우리는 안심시킬지도 모른다. 우리 자신을요. 뭐 함으로써? 믿음으로써죠. 뭘 믿음으로써냐면 that our bad outcome, 우리의 나쁜 결과가 had little to do with. 얘들아, have to do with 하면 무슨 뜻이야? 뭔 하게 해야 되는 거야? have to do with.
주장. 그럼 나랑 관련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 어, 나랑 거의 관련이 없다고. 뭐가? 뭐가 나랑 큰 관련이 없대? 있는 것? 나쁜 결과? 그치. 나쁜 결과가 우리랑,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랑은 큰 관련이 없고, 어디에 관련 있냐면 everything to do with, 모든 것이 어디에, 뭐와 관련이 있다? 불공정한 거. 그렇지. 불공정한 결과에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 나쁜 결과가 나 때문이 아니라 불공정한 결과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안심시킨다는 거야. 자기 위로하는 거지. 그래서 if the process is fair, 그러나 과정이 공정하면 we cannot nearly as easily, 빈칸을 뭐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야? 대답은 안 하는 거 같은데. 왜 대답을 안 해? 안 나와 있어? 왜 대답 안 해? 이게 무슨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야? 표면화하다. 응, 외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공정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쉽게 결과를 외부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내놓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we got what we got fair and square. 우리는 얻은 거래요. 우리가 얻은 것을 어떻게? 공정. 그치. 공정한이란 뜻이고 스퀘어리 네모 반듯하잖아. 응.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정확한 공정한 같은 말이야. 스퀘어리랑 스퀘어. 정정당당한 공정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얻었다고, 우리가 얻은 것을 어떻게? 정정당당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과정이 공정하다면 우리는 결과를 거의 마찬가지로 쉽게 외부화할 수가 없대요. 우리는 우리가 얻은 걸 어떻게 얻은 거라고? 그래서 when the process is fair, 그 과정이 공정할 때, 과정이 공정할 때 우리는 믿는데요. 왜 믿냐면 that our outcome is deserved. 우리의 결과가 어떻다고? 말하는 또 다른 방법이냐면 There
There must have been something about ourselves, what we did or who we are, that caused the outcome. 반드시 뭐가 있었을 거다. 우리 자신에 관한. 우리가 뭘 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거죠. That caused the outcome. 그 결과를 불러 일으킨. 과정이 공정할 때 우리는 믿는다. 뭘 믿냐면 우리의 그 결과가 마땅하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요 또 다른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과가 마땅하다라고 믿게 되는데 그게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거죠. 뭐의 또 다른 방법이냐면 우리에 대한 거, 우리가 뭘 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게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는 걸 말하는 또 다른 방법이래요. 뭐가 있었냐면 그 결과를 만든 뭔가가, 나랑 관련된 그 결과를 만든 뭔가가 반드시 있었을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가 관련된 뭔가 그 결과를 만들어낸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가 우리 결과가 안 좋을 때 어떻게 말해? 과정이 잘못됐어. 뭔가 과정이 잘못됐기, 내 잘못이 아니라 과정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 탓으로 돌리죠. 근데 만약에 그 결과가 공정해, 그러면 그 내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게 결과가 공정한 게 확실하게 된다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 이제 주제 문장이에요. 불리한 결과랑 불공정한 과정에 관한, 그러니까 처음에 말한 그 안 좋은 과정들, 불공정한 과정들, 그거는 우리가 뭐의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과정 그 외부의 것으로,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라 남 탓 하게 된다는 거죠. 과정이 불리하면. 근데 과정이 공정하면 우리가 거기서 그 우리의 잘못된 걸 찾을 수 있었어, 문제를. 과정이 공정한 게 확실하면 거기서 문제를 찾을 수 없으니까 문제를 어디에서 찾게 되지? 나한테. 내 내부에서 찾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정이 공정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없다라고 했지? 외부화하지 않고 내부화하게 되는 거죠. 외부화는 언제 하는 거야? 결과가 안 좋을 때 혹은 과정이 불공정할 때. 그러면 과정이 공정할 때는 내부화해, 외부화해. 내부화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서 문제를 찾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 빈칸에 이제 외부화라고 나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게 외부화이고 어떤 게 내부화인지를 잘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괜찮아요? 네. 내용 정리 빨리 해봐. 이해 안 간 거 없어? 네. 그럼 얘는 어디 갔어요? 숙제 안에서 나가 있어. 민선 숙제 했니?